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한여름 무더위 화끈하게 보내는 법. 바다로, 세계로, 금요로 오십시오. 해양 스포츠 메카 거제 바다로 첨벙. 무더운 여름날에 행복한 고민, 바캉스 계획. 이번엔 거제, 너로 정했다. 더위를 피해 일찍부터 바다를 찾은 사람들. 저 이렇게 큰 요트는 타보실 기회가 없습니다. 인상적이에요. 처음 왔어요. 배 타러도 왔어요. 네. 우리가 언제 타겠어. 바다가 너무 깨끗해요. 에메랄드 바다를 우리나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선대 갔다 왔는데 여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거제 해금강과 이 요트의 만남이 찰떡궁합입니다. 해변가 물놀이도 좋지만 거제 여름은 지금 수상 레저가 대세. 분명한 바닷가에 빠지고 싶어요. 살기를 했다 바로가 느껴져. 뜨거운 빌딩 숲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서 느껴보는 바람의 촉감. 운치 땅. 좋아요. 네, 정말 재밌어요. 바다도 시원하고 바다도 시원하고. 다들 어때? 재밌어? 무서워? 이것이 꿈이여 생시여. 탁 트인 바다에 360도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경관. 인증샷은 기본이다. 자, 예쁘게 미소, 김치. 그 섬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게 섬에서 이렇게 보이는 산들도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아, 해양 스포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크루즈 요트에서 우아한 여유를 느꼈다면 이번엔 아찔한 쾌감. 제트보트다. 꺄우 달려. 익스트림 보트입니다. 익스트림 보트. 시원하, 즐거움, 그리고 행복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지품 분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차키 집으로 왔는데. 아, 아니, 왜 차키랑 다 맡기십니까? 예? 네, 차키랑 맡기십니까? 차가 필요 없어요. 내 신발도 해야 돼. 꽃처럼 이쪽.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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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젖는다 그래서. 갈아입고 갈아입고. 잠깐, 얼마나 빨리 달리나요? 차량으로 치면 한 시속 한 120, 150 정도의 느낌?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후진 주정차 없습니다. 시원한 물보라 일으키며 더위야 물러가라! 잔잔한 파도에 거침없는 질주, 스릴과 낭만이 동시에. 쌍삼주야, 쌍삼주.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완전히 오늘 천국을 갔다 온 기분입니다. 역시 해양 스포츠는 그대야! 매년 여름이면 해양 스포츠의 메카로 사랑받고 있는 거제. 우리 거제 바다는 남성적인 바다로서 파도와 바람이 적절하게 불고 해서 해양 스포츠 즐기기에 안전한 곳입니다. 여름 스포츠는 해양 스포츠는 거제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거제로 오십시오. 한여름 무더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각종 해양 스포츠 총동원.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에 폭염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줄 완벽한 여름 축제. 2017 바다로 세계로가 열리는 구조라 해수욕장을 미리 찾았다. 해변가는 이미 물 반 사람 반. 아따, 여름 실감 나네. 여기서 왔습니다. 영감 창기에서 왔습니다. 영감 공룡에서 왔습니다. 정말
어때요? 백하네요. 아, 뭐가 백합니까? 바나나 보트. 아, 저 그제 시민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그전에 해수욕장은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이 완만하여 수영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단체가 와서 머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고 야. 자, 말로는 다 못할 구조라 자랑. 일단 와보면 안다 이 말씀입니다. 아,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아, 지금 카약 타고 윤돌산 가는 겁니다. 등산시에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 해봐요. 신기해서 한번 해보려고. 호기심, 모험심만 있으면 누구나 탑승 가능. 개헤엄정대는 개도 가능. 그야말로 물 위의 산책이다. 카약이랑 카누가 유행하고 있는데 카약을 타시면은 저기 보이는 섬까지 가셔가지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다 시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밌게 잘 탈 수 있습니다. 요리 저으면 됩니다. 간단한 패들링만 익히면 얕은 수심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카약. 니 그 딱 먼저 가기 없다. 난이도는 하, 재미는 최상급. 카약의 매력에 퐁당이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면 고대로 고대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휴양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7월 27일부터 나흘간 거제 바다에서 펼쳐지는 여름 축제 새로운 물결. 2017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궁금하시다면 거제로 오세요. 화끈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들의